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송경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복지영리 김병희입니다. 네, 오늘은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분들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싶은데 실습과 취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 현장 실습을 해야 하는데 그럼 현장 실습을 기준으로 교육기관을 찾아야 할까요? 네, 현장 실습을 찾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실습 기관을 먼저 찾기 위해서는 조금 활동 지원사가 좀 많은 곳, 예를 들면 150명 이상 있는 그런 기관을 가시는 게 그래도 실습을 받을 기회가 좀 많이 있는 그런 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기관에 가게 되면 현장 실습 의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뢰서를 받아서 그 교육 이수증을 드리면 그때 비로소 실습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네, 현장 실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나요? 네, 입사 서류처럼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게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교육 이수증 가져가야겠죠. 교육 이수증과 두 번째는 건강진단서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정신보건법에 나오는 마약 관련 그런 분야가 들어있는 건강진단서라서 미리 건강진단을 받고 나면 그게 또 발급되는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미리 취업을 하기 전에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만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사전에 시간을 정하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일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선생님의 신체적인 체력이나 시간적인 거가 첫 번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분들 중에는 최소 이제 구간이 있는데 최소 60시간부터요 아니면 480시간까지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24시간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맞교대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루에 3시간 일해서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시간은 내 체력만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에 알고 이제 정할 수 있냐는 우리가 채용 공고를 보시면 장애 유형, 어떤 유형이냐, 시각장애인이냐, 실제로 그럼 오전에 서비스가 필요하냐,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 있어서 선생님의 지금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참고해서 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활동하면 급여가 얼마 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급여 관련돼서 여쭤보시니까 우리 그 장애활동지원사도 최저임금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최저임금이 9,620원이잖아요. 근데 활동지원사로 일하게 되면 얼마 받냐? 네, 지금 현재 이거 센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사이에 받고 있고요. 네, 그 정도 수준이면은 실제로 길게 일한다면 노후를 준비해서 이제 인생의 이막으로 나 노후 준비가 좀 안 됐어 이런 분들은 그 정도 수입으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네,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자리 정보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기간을 찾는 법 등 다음 시간에도 더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